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브이앱으로 찾아왔습니다. 너무 뜬금없이 키긴 했는데, 오늘 지금 미국 LA에서 오늘 스케줄 끝나고 방금 호텔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브이앱을 제가 한동안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오랜만에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 몇 시야? 한국 시간이 오후 1시? 지금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려고. 여기는 지금 시간이 밤 8시예요. 방금 스케줄 끝나고 막 들어와가지고. 안경은 오늘 되게 좀 약간 일찍부터 스케줄을 시작했어가지고 눈이 렌즈를 오래 끼니까 너무 아파갖고 들어와서 안경으로 바꿔 꼈어요. 밥이요?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밥은 브이앱 하고 먹으려고 하고 먹고 바로 잠들려고 지금 아직 안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지금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는 이번 앨범이 노래가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어갖고 잘 들으셨나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이앱을 킨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머리 자른 모습을 몸매매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브이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애들이 뭐하고 사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그런 거 얘기해 주려고 브이앱을 켰습니다. 머리를 제가 원래 다른 색으로 염색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머리를 감다 보니까 이 색깔이 됐어요. 오늘 일단 오늘은 뭐 했냐면 일단 아침에 6시부터 준비를 하고, 6시 반부터 준비를 하고, 저희 앨범 프로모션을 하러 왔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라디오도 하고, TV쇼, 켈리 클락슨 쇼에도 나오고, 신곡도 보여드리고, 무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하루하루 바쁘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앨범 노래가 제가 느꼈을 때 미국 앨범, 뭐 한국 앨범들도 다 너무 좋지만 미국 앨범들이 약간 뭔가 들었을 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의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갖고 전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방은 저 지금 혼자 쓰고 있어요. 다 이제 멤버들이랑 다 각자 개인 방을 쓰고 있어갖고 혼자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저희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제 항상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나올 앨범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쉬는 것 같지만 쉬지 않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한 2주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의자가 지금 자꾸 돌아가고.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셨던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또 최대한 많이 답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성격이 이게 자주 막 맨날 맨날 이렇게 인사를 못 드려갖고 한번 왔을 때좀 그래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리고 조금 TMI를 알려드리자면, 이제 일정이 그래도 조금 타이트하다 보니까 아침에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헤어메이크업 순서를 정하는데, 아, 제가 어제 가위바위보에서 져가지고 오늘 1번으로 헤어메이크업을 했는데, 아, 방금 막 도착해가지고 또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내일 할 거를. 근데 또 1번이 됐어요. 기분이 참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1번을 하면 심리적 부담감이 있어요. 이게 딱 중간에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순서가 딱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좀 여유가 있는데, 1번을 하게 되면 딱그 시간에 딱 이제 1번이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 일찍 시작이라 새벽에 잠을 계속 깼어요. 2번 누구냐고요? 2번이 현우 형. 2번이 현우 형.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1번이 저, 2번이 현우 형. 그 다음에 3번이 기현. 연결이 불안정해. 아, 댓글이 잘안 보이네. 밥 먹었냐고. 밥 아직 안 먹었어요. 잘 나오고 있어요. 댓글이 불안정하다는데. 끊긴데. 끊겼나 봐. 다시. 왜 불안정하지? 연결? 여기 와이파이 잘 되던데. 아, 오케이. 형원, 현우, 기현하고 끊겼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연결이 불안정해서 또 끊길 것 같아. 형원, 1번 형원, 2번 현우. 지금 괜찮아요? 3번 기현, 4번 IM, 5번 민혁. 이 순서예요. 지금 연결 끊긴 거? 순서만 말하면 끊긴다고요? 왜 영상 끊기지? 이거 와이파이예요? 아, 와이파이가 지금 안 된다고? 왜? 내 건 잘 되는데? 끊기나 봐요. 아이고, 오랜만에 켜는데 와이파이가 안 도와주네. 이번 앨범 최애곡? 저는 다 좋은데, 써먼써먼? 써먼써먼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뭔가 약간 들어가지고. 왜 연결이 불안정한지 이거 미치겠네. 아,
아, 나는 해외에서 브이앱을 할 때마다 이러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껐다가 다시 할까? 껐다가 다시 하는 거. 소리만 나오나 봐, 지금. 껐다가 다시 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금방 껐다가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